예. 사과할게요. 그럴 필요 없습니다. 이리 나오세요. 야, 태윤아! 태윤아! 대체 왜? 왜 홍련 씨가 거기 그렇게 있어야 합니까? 홍련 씨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사과를 합니까? 그럼 어떡해요? 어떡할까요? 저 터질 것 같아요. 아침부터 밤이 늦도록 제가 제 온정신이 아니에요.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저야말로 미칠 것만 같다고요. 장화는 이제 제가 돌볼 필요가 없어요. 다 나았어요. 다 나았다고요. 정말이에요. 그런데도 제 말은 누구도 믿질 않고 답을 모르겠어요. 정말 답을 모르겠다고요. 그냥 그때그때 몰리면 그때그때 상황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지낼 뿐이라고요. 정말 모르겠다고요. 전 이제 홍련 씨한테 이렇게 이 모든 상황을 참아내라고 말씀드리질 못하겠습니다. 무슨 얘기예요, 강 사장님? 무슨 의미예요? 무슨 명분으로 대체 내가 뭐길래 어떻게 홍련 씨한테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라고 하겠습니까? 이런 상황을 전 해결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도 없는데요. 강 사장님, 저 괜찮아요. 사과할 수 있어요. 사과하는 게 뭐 어려워요?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. 얼마든지 사과할 수 있어요. 네, 사과할게요. 잘못했다고 할게요. 아니요. 아닙니다, 홍련 씨. 이건 아니에요. 정말 병이 다 나은 겁니까? 강태현 씨도 걱정이 돼서 일부러 찾아오기까지 하셨으니까요. 강 서방이 병원에 와요? 깨끗하게 박석도를 정리하고 홍련 씨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? 접견 허락할게. 절차대로 하자. 어? 홍련이가 100억을 상속받았다는데 그 중 절반만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럼 그만큼을 주면 깨끗이 포기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? 정말 괜찮니? 아유, 아유, 누구 없어. 아무도 없어. 이렇게 쫓겨날 수 없어요. 공무원이. 홍련 씨, 홍련 씨 왜 그러세요?